근데 여보, 종이인간 나쁘지 않을지도. 다이어트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슬림하잖아. 진짜 슬림하네. 우리 딸! 종이 같아도 내 귀여움을 숨길 수 없는 거냐고. 나 귀엽지, 나 귀엽지. 엄마 귀여워, 슈퍼빵 셰프. 아빠, 하이. 하이. 나도 종이가 돼버렸지, 뭐. 헐, 니가 귀엽네. 근데 하필 왜 나는 따봉하고 있는 그림이 된 거냐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아이, 그래도 종이가 되어도 좋은 점은 있네. 아, 그냥 요르르. 아, 너 그냥 절반으로 이 칼로 그냥 찢어버릴게. 거기서 종이매가 찍혀. 일로 와, 사진 절단 내버릴게. 여보. 우리 집이 다 종이로 변한 것 같아. 불이라도 나면은 다 타버리는 거 아님? 어? 불이 안 나면 되잖아. 응? 밖에도 다 종이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저건 뭐지? 나가보자, 나가보자. 우와. 이렇게 거대한 휴대폰이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응? 아저씨, 아줌마, 리아야, 너도 종이가 되었구나. 리아 친구들 아니니? 너네들도 종이로 변했구나. 내가 종이 인간이 되다니, 원래대로 돌아갈래. That's no no. 댕댕이 오빠 그만 놀아요. 그러다 종이 되죠. 그래, 댕댕아. 아니야, 그냥 울어도 괜찮아. 그 눈물 내가 그냥 이 묵직한 칼로 잘라줄게. 나는 종이 인간이 싫어. 왜냐하면은 내가 비염이 있어서 기침을 자주 하는데. 자, 잘 봐봐. 이러면 내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다고. 그리고 날카로운 게 날 자른 후 누군가가 나를 접은 다음에 딱 불로 벽에 날 붙여버리면 난 평생 벽에 붙어 살아야 하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싹둑! 아무래도 동네에 이 요상한 휴대폰 케이스가 나타나고 세상이 모두 그림으로 변한 것 같아요. 혹시 외계인이 나타난 게 아닐까요? 그러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 나는 폰 케이스. 보다시피 개성이 없는 흰색 폰 케이스. 그래서 너네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인간 세상을 다 종이로 만들었어. 너네들이 종이가 된 세상에서 예쁜 그림을 올려서 나를 예쁘게 꾸며줘.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돌려줄게. 왜? 아니, 이거 너무 티나네. 이거 광고잖아.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폰케이스 판다고 하더만 얼마나 또 구독자의 돈을 뺏어가려고 굿즈를 만들어. 어떻게 알았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선 이 종이 세상에서 예쁜 디자인을 찾아와야 해. 알겠지? 아니, 어떤 종이를 잘라서 폰 케이스에게 붙여주지? 시원했다. 그럼 이 동그림도 한번 가져가 볼까? 폰 케이스가 좋아하겠지? 오빠, 오빠, 나 좀 봐.
생각해보니까 이 꽃들도 잘 나가면 되겠대. 오빠 하지마. 오빠 나 붙여주고 가야지. 사실은 오늘 생일 파티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종이로 변하는 바람에 내 케이크도 종이로 변해서 못 먹게 됐잖아. 아, 댕댕아, 그거 좋은데 이거 잘라서 가자. 이걸 폰케이스에 붙여주면 엄청 이쁠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내 생일 케이크야.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데 내놔이. 아, 이것도 가져갈 거야. 안 돼, 그건 내 생일 선물이다. 야, 이것도 가는 거야. 이것도 다 가져가자. 안 돼, 내 생일 폭죽들이 모두 다 진흙들한테 뺏겨버려. 가져가야. 우린 어떤 걸 잘라갈까? 아, 근데 일단 비부터 그쳐야 될 텐데. 그러게, 비가 오는 바람에 나가질 못하겠어. 종이 인간이라 살짝 젖기만 하면 우린 꼼짝없이 못 움직일걸요. 어? 비가 그쳤다. 아무래도 어? 소나기였나 봐. 어? 비가 그쳤더니 여기 귀여운 무지개와 구름이 생겼어. 오, 저거 완전 귀여운걸요? 저거 잘라가자, 잘라가자. 아, 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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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잘 이쁘게 좀 잘라봐요. 이거를 폰케이스에 붙이면 아주 귀여울 거야. 오, 싹둑? 싹둑? 와, 아, 밤이 되니까 귀여운 별들이 떴어요. 여보, 내가 별 따다줄게. 어? 어? 싹둑? 이것도 폰케이스에다 붙이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 오, 날 닮아서 이쁜 별을 많이 많이 따요. 오호. 오호. 자, 모두들 예쁜 종이들을 찾아왔겠지? 자자자자자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어? 이 똥은 뭐야? 아, 이거 제가 이쁘게 쌌어요. 안 이뻐! 안 돼! 이런 건 폰케이스 제품일 때 안 이쁘다고. 안 팔려! 안 돼, 내 똥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꽃도 있고요. 구름하고 별도 모아왔고요. 그리고 선물 상자! 생일 파티를 뜯어왔나봐요. 내 생일이. 자, 그러면은 이 재료들로 우리 폰케이스를 이쁘게 꾸며줘볼까요? 좋아! 좋아요. 자, 내가 디자인을, 지시할 테니까. 자, 한번 붙여보라고. 그래. 그래, 별은 저 아래가 좋을 것 같고 하트는 위가 좋을 것 같아. 그래. 상자. 네. 우리 선물 상자. 좋아. 됐다.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니까 좀 케이스가 이뻐진 것 같은데? 오. 예쁘긴 한데 뭔가 허전한데요. 아니야. 이 정도면 폰케이스도 좋아할 거야. 허전해. 뭔가 귀여운 캐릭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캐릭터? 얘들아, 우리가 허전한 부분에 붙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어? 다 좋은데 색깔이 없으니까 아쉬운 걸. 색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야. 저기요, 이 모루를 치워주시면 제가 채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게 유튜브 썸네일러? 네, 일단 이걸 빨리 치워주세요. 리아야, 아무래도 네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빠, 걱정 마요. 오야, 모루도 종이일 뿐. 묵직한 칼로 싹둑.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폰케이스에 붙어 계세요. 제가 멋지게 채색해드릴게요. 이렇게 귀염뽀짝한 폰케이스 디자인을 해주세요. 너무 고마워. 약속대로 너네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내줄게. 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 앞에 우리가 디자인했지만 정말 예쁜걸? 예쁜 됐다. 그림을 그려주신 머신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디자인 그대로 잉여맨 그룹 폰케이스가 출시했습니다. 휴대폰 기종은 주문 제작이라서 웬만한 건 다 가능할 거고요. 6월 14일까지 딱 한 달간 한정 판매하니까 많이 구매해주세요. 많이 구매해주세요. 한 달이요? 3주인데요?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원래 한 달 동안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자,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많이 구매해주세요. 안녕. 뿅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